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차 문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기사들을 봐서 봤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위원장이란 단어의 사용이나 정상회담이라는 단어가 빈출하는 것을 보면서 단어 사용의 차이로 박 정부에 비해 문 정부가 북에 대해 더욱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어 사용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같은 단어의 이용 방식의 차이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것은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문맥을 읽고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처럼 통계 프로그램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도 아주 편하지만 인간의 사고 영역, 즉 문과의 영역이 아직까지 남아있음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